안녕하세요. 다남다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도 예쁜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 제 아가들을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. 이 아이는 아테네라고 하는데요. 이 아이는 사실 저희 집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달달 달구어진 모습은 아니죠. 그런데 입장에 이렇게 돌기가 오래되면 될수록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해서 제가 데리고 왔답니다. 이 아이 이름은 아테네. 그리고 요 앞에 요 아이는 입장 전체적으로 돌기가 있는데 요 아이는 링구아나. 네. 링구아나, 처음에 봤을 때는 링구아나, 아테네, 같은 건데 조금 변이가 됐나 했거든요. 그랬더니 이름이 다르더라고요. 요 아이는 아테네. 그리고 요 아이는 링구아나. 그리고 위에 돌기가 있는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있죠. 다 품고 계시죠? 레인드랍. 자, 이렇게 해서 위에 입장 위에 돌기가 있는 아이들 그리고 제가 요거 라일락이에요. 처음에 저도 라일락과 뉴에네 진주 왜 같은 건 줄 알았죠. 그래서 키울 때 제가 아예 라일락을 이렇게 해서 합식을 해서 금박한 화분에 키우고 있고요. 목대 보면은 그래도 오래된 아이죠. 그리고 이 아이는 뉴에네 진주인데요. 뉴에네 진주는 너무 예뻐서 제가 입꼬지로 지금 많이 키우고 있는 중인데요. 저도 모르게 하나가 떨어져서 이렇게 입꼬지가 되어서 같이 자라고 있는데요. 요 아이. 꽤 오래 자랐죠. 목대 보니까 이 아이가 뉴헨의 진주. 그리고 이 아이는 라일락. 자, 그리고 이 아이 엄청 커요. 금박한 화분에 엄청 큽니다. 더스틴 로즈인데요. 네. 올 겨울 잘 나면 분갈이 하려고 아직 풀분에 담겨져 있어요. 예, 더스틴 로즈. 내가 로즈 중에서 왕이다. 이렇게 더스틴 로즈. 네. 굉장히 큽니다. 그리고 이 아이들은 피어리스. 아, 네. 색감이 영상보다는 조금 더 약간 보라톤이 나는데요. 자, 이렇게 한 아이는 쌍두아이. 피어리스가 네, 군생이 잘 없더라고요. 그런데 이 아이는 사두 군생짜리 피어리스예요. 자, 이 아이는 피어리스 이두 군생, 피어리스 사두 군생. 자, 그리고 오늘 자 제가 미인류 중에서 대표적으로 저희 집 아이의 대표입니다. 아메티스. 아, 입장이 많이 동글동글해졌죠. 오래됐다는 얘기고 이 아메치스는 제가 쪼꼬미 화분을 여러 개 합식을 했어요. 그래서 각기 이렇게 목대도 있고 입장도 굉장히 커요. 이렇게 해서 아메치스는 제가 이렇게 집에 화분에 집도 찾아주었답니다. 이게 아메티스. 그 다음에 국민이 중에서 아메티스가 대표라고 하면 조금은 서운해할 요 아이. 제가 라울. 예. 라울을 여러 개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오래된 라울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입장을 보면 그래도 아직 빨간 앵두 같은 라울은 없습니다. 요렇게. 와, 라울이에요. 이렇게 해서 오늘
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